저는 장애 인식 개선 활 강사 김동균입니다. 연주하면서요, 서로 간의 능력을 전달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. 인식 강사단이며 이름은 현승훈이라고 합니다. 제가 자폐증을 알고 있으니까 저처럼 자폐증이나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처럼 발달장애인들인 분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인식개선 강사 21살의 김보영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장애인식 강사로 맡게 된 최창훈입니다.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, 발달장애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것, 두 가지가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. 그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인식개선 강사라는 직업을 본인 스스로도 인식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 인식개선 강사라는 것들이 발달장애인 직업 영역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렇게 될 것 같고요. 활동하면요, 아이들이 서로 행복하고 즐거운 점입니다. 애들이 막 박수를 쳐줘요. 여행을 가서 저보다 어려운 외국인이든 국내인 사람들이든 연주를 해서 그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사랑을 받고 그러면 저도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. 근데 처음에는 이제 말하는 것도 어색하고 이제 어떻게 자기소개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갖고 그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플러그인이라는 활동을 하면서 자신감이 생겼고요. 또 스피치 수업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당당해졌어요. 이렇게 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이렇게 공연 끝나면 이제 막 관객들이 박수 쳐주고 이러니까 긴장감이 이제 풀어집니다. 앞으로 이제 장애인식 강사로서 앞으로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습니다.